아, 일단 저번 주 같은 경우 이제 1승 1패로 마감을 했었어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주 다시 1승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좋고 가능하면은 좀 연승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저번에 많이 아쉽게 졌었 역전패를 당했었는데 오늘 경기력 되게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어떤 패치에 따라서 메타를 진행을 할때 어떤 밴드에 따라서 어떤 구도들이 다 있는데 그런 거에서 뭐 예를 들면은 저번에 아지르데 뭐 그런 것 같은 구도도 있고 바텀 구도도 저런 메이지 구도도 있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저 어떤 조합 컨셉에 따른 콜과 그리고 운영 교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를좀 하면서 그런 피드백을 했었고 근데 오늘은 저번 같은 그런 구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었어서 또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조합 컨셉에 맞게 그런 잘 수행해 준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할 때 되게 편한 것 같고, 그리고 서로 어쨌든 경력 있는 서포트, 그냥 하람이 형은 어쨌든 경력이 서포트를 많이 하고, 저도 뭐 혁규 형이나 뭐 여러 원딜이랑 많이 해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5-6격차 되는 것 같은데, 서로 말도 잘 맞추기 쉬운 것 같고, 서로 이해하는 부분도 같은 것 같고, 되게 많이 친해지기 쉬운 형인 것 같고, 제가 게임하기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끔 약간 뭐 툭툭 치거나 뭐 허리 치거나 뭐 약간 괴롭히긴 하는데 장난으로 약간 그냥 뭐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조합 컨셉을 봤을 때 말씀해 주신 대로 카사딘이 막 처음부터 엄청나게 강력한 챔피언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카사딘이 어떻게 보면 뽑기 좀 편한 구도에서 뽑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루시드 선수가 미드를 초반에 풀어줘서 더 편하게 선수들이 게임하고 그랬기 때문에 더잘 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되는 부분 당연히 있고요. 물론 이제 신인 선수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 있고 그 부분 이제 피드백 할 때나 이제 스크림 할때 얘기하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어린 선수가 이제 CL에서 콜업이 돼서 SK를 이제 데뷔하면서 이제 뛰는 선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좀 그런 조금 어린 티가 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막 즐거워하기도 하고 좀 진지한 모습도 보이면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 좀 텐션이 업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좀 주의를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 감독 입장에서 사실 그런 되게 재능 있는 어린 선수가 이렇게 잘해지면서 보는 건 사실 너무 엄청 너무 즐겁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선수들이 경력이 쌓이다 보면은 그런 어떤 감정에 대해서 그 롤에 대한 그런 감정에서 바뀌는 선수도 있을 텐데 되게 좀 재기발랄한 그런 선수가 딱 중간에 있으니까는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들도 경력이 많다 보니까 잘 챙겨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 보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너무 흐뭇하고 재밌어요. 젠지전 당연히 강팀이고 젠지 강팀이라고 생각하고 요새 그러니까 이번 스프링 시즌 보통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그 3강 소위 3 말해 3강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저희도 항상 계속 신경 쓰고 있고 사실 준비를 잘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기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딱히 아무 생각은 안 드는 것 같고요, 지금은. 근데 아마 목표를 그냥 일단 재밌게 하자로 우선시를 두고, 그리고 이거 어쨌든 저희도 많이 안 밀린다 생각해가지고, 솔직히 강팀이라는 게 강팀이긴 한데 저희 팀도 많이 잘한다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게임은 이길 것 같습니다. 딱히 뭔가 상대로 가면 감정이 좀 약간 드러날 것 같긴 한데, 지금 약간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약간 무뎌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서로 재밌게 막 치열하게 싸워보다가 뭐
결판 날 것 같습니다.